여러분의 건강과 함께하는 연세신통 TV입니다. 제가 이제 뭐 다양한 통증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모든 통증은 건강하고 연관되어 있죠. 건강하면 통증은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또 요새에서 많이 이슈화가 되는 우리 맨발 걷기, 좀 걷다가 발이 불편해서 오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이걸 좀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물론 이제 맨발 걷기에 다양한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문제가 될 때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제가 하려고 전번에 그건 설명을 해드렸고 여러분이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오늘은 그럼 맨발 걷기를 효과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맨발 걷기를 하면 물론 발에서 어떤 이런 땅에서의 전기적인 자극을 적절히 받는 거, 몸의 전하의 상태를 좀 유리하게 만들어서 이제 좋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의 이점이 있죠. 자, 근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은 전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자기적인 부분도 있어요. 자력적인 이런 자기장의 측면도 많이 좀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태어날 때 머리가 이제 어머니의 몸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적으로 우리 몸에서 회음부의 자력은 S극적인 자극이 있고 우리 머리 위쪽은 N극적인 자극이 있어요. 그럼 아이의 머리는 N극이니까 이제 회음부 쪽으로 가서 글로 이제 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몸에서 상당히 자력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의 자력도 되게 잘 받는 게 중요하고 전기적인 자극도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걸 되게 복합적으로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전기적인 자극과 자력적인 부분을 잘 하려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맨발 걷기를 하더라도 첫 번째로 몸에 수분이 많아야 됩니다. 수분이. 몸에 의외로 탈수가 되면 통전 기능과 그러니까 전기를 흐르는 기능과 자력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우리가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이게 전전기가 많이 생기지 실제로 전기가 이렇게 흡수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몸을 충분히 물로 이렇게 채워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수분을 충분히 흡수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좀 알고 계시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전기적인 부분이나 자력적인 부분이 이런 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흘러가기 위해서는 몸의 체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체온이 떨어지면 근육이 굳어지고 신경 전도가 떨어져요. 우리가 신경 전도가 떨어진다는 건 전기적인 흐름이 제대로 안 흐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지구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땅에서 느껴지는 전기적인 부분, 자력적인 부분이 충분히 몸으로 제대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체온을 끌어올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우리가 뭐 신발을 벗기 전에 충분히 몸에 체온을 끌어올리고 아니면 물도 좀 따뜻한 물로 먹어서 수분도 섭취하면서 체온을 끌어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체온을 끌어올려서 몸에 약간 땀이 날 정도로 하면 몸에 이제 어느 정도 땀이 나면 촉촉해지죠. 그럴 때가 좀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날씨가 좀 추워지면 땅은 더 차가워지기 때문에 발쪽은 더 차가워지고 그쪽으로 순환이 안 되고 이렇게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너무 찬 흙을 딛는다면 좀 따뜻하게 중간 육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뭐 바닥을 위해서 걷다 보면 발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자꾸 근육이나 이런 게 굳어집니다.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언제나 발바닥 근육과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육이 굳어지면 점점점 이제 전기적인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 의외로 전기적인 흐름을 잘 알게 하려면 관절이 되게 부드러워야 됩니다. 관절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이사이 관절 기능을 많이 풀어줘야 돼요. 당연히 이제 뭐 발목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무릎 관절도 그렇고 고관절도 그렇고 사이사이 풀어줘야 됩니다. 뭐 걷다가 발목도 좀 풀어주시고 무릎도 좀 풀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관절도 이렇게 돌리기를 하면서 풀어주는 형식으로 계속 관절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점이 좀 안 생기고 좀 더 잘 들어올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맨발 걷기 하면 좋지만 너무 오래 걷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으면 당연히 여태까지 안 걷다가 갑자기 많이 걸어도 문제지만 발에서 이제 바로 신발 안 신고 하면 의외로 근육적인 부분이 많이 굳어지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 같이 뭐 몸이 춥거나 굽거나 이렇게 이제 수분이 적거나 그러면 좀 더 근육이 굳어지는데 그러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갑자기 많이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고 몸 상태를 봐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또 걷다 보면
이제 또 이렇게 막 이제 몸이 풀려서 더 막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을 넘으면 오히려 피로 물질이 쌓이면서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고 지금 얘기한 거 여러분들이 쭉 꼭 관리하셔서 체온도 올리고 수분도 충분히 섭취하고 중간에 이제 근육도 충분히 풀어주고 관절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이 맨발 걷기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적재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다. 참조하여서 건강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